네, 안녕하세요. 박명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무에게 대표 세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또 유튜브 채널 박세련이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명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고 혹시 나도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걱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절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플랜을 짜면 좋을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사망을 하셔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인데요. 좀 안타까운 건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투명하게 노출이 안 된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저도 말씀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금이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꽤 많으셨는데 그 돈으로 주택을 이제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 자금 출처 조사라는 리스크를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결국은 그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셨던 그런 사례가 좀 안타까운 사례가 생각납니다. 우선 자금 출처 조사는 누군가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하는 조사인데요. 그 과정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없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매출이 누락이 돼서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 취득이 형성이 됐다면은 증여세가 아니라 이제 부가가치세, 뭐 사업소득세나 뭐 법인세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부동산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보유하는 중간에, 그리고 양도할 때, 혹은 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때 그 단계마다 계속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집 한 채가 없더라도 거의 뭐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내 본의 아니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사전에 증여로 해서 주택을 증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금이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언제 취득을 할지 돌아가신다면은 어떻게 분배를 할지 누가 받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좀 당장 집이 없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도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일단 계약을 해버리면은 그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상담을 먼저 하시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팔아버리시고 상담하시기보다는 미리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그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상속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서 꼭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심을 좀 갖고 당장 집이 없더라도 그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상담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상담 오시는 부분은 대부분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요 네 지역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외 지역이라면은 6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돈으로 그냥 그대로 사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 안 된 증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점검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세금도 이제 고지도 해보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고지 액수 자체가 거의 이제 전 재산을 이제 날아갈 정도로 좀 휘청거릴 정도의 이제 세금을 맞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분들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를 쌓는 과정에서 계속 세금을 이제 경험을 해봤고 얼마나 좀 무서운지도 아셨던 과정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철저하고 좀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좀 세금과 좀 덜 친하다고 할까요?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아니면은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쓰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세금 폭탄으로 날라오면은 정말 그동안 그 조금씩이라도 모아놨던 그런 재산이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한번 다가올 때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동산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실 텐데요.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팔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증여나 상속 이런 관점에서는 그 절세가 있는 게, 증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동산, 얼마짜리 부동산을 증여해주냐, 상속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건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 증여 타이밍을 잡고, 그 시점에 자녀에게 이제 부동산을 넘겨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자녀에게 저가 매매로 떨어졌을 때 좀 더 싸게 해서 저가로 매매를 해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이익을 자녀가 이제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그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겠지만 뭐 재산이 10억 정도라면 뭐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해서 10억까지는 공제가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새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평균 10억이 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면은 본인이 이게 크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10억이 넘는 아파트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속세 과세 표준 자체가 그 재산이 이제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라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옛날의 기준으로 부자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있더라도 좀 세금을,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사망 이후에는 딱히 이게 바뀔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배우자가 어느 정도 상속을 받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속세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나 이제 중환자실이 있거나 어떤 암 선고를 받다든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때 돼서 이제 부랴부랴 상속세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속세는 오히려 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뭐 10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서 상속세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당장 상속을 받는 건 취득이지만 언젠가는 또 이 부동산이 양도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금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어떻게 플랜을 짤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절세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와 상속세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국세청에서 반드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만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세금과 좀 다르게, 특히나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국세청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 자리에서 스스로 이제 과세 미달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무조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정확하진 않는데 한 15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무조사라는 게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이나 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조사로서 너무 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신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재산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서 그대로 이제 신고를 하고 세액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이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조사가 됐든 거기서 이제 세금이 나온다면 그때 부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붙게 돼요. 신고를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2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기간 내에 신고도 하시고 납부까지 하시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